게임 놀이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PS5 게임이죠. 제 DLC가 발매되었는데요. 최근 버닝쇼 어스라는 타이틀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 에일로와 모험을 같이 하는 새로운 여주인공입니다. 그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카일리 리아입니다. 동양계 제가 미모를 가졌는데요. 자, 그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중국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자란 배우, 가수, 댄서입니다. 다재다능하네요. 자, 그녀는 대학 신치나티 컬리지 컨서바토리 오브 뮤직 CCM에서 BFA 뮤지컬 시어터 프로그램을 졸업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올레오 H 라구리디아 하이스쿨 오브 뮤직 앤드 아트 앤드 퍼포먼스 아트스에서 드라마를 졸업했고요. 연기에 아주 학력이 좋군요. 그녀는 배경이 좋습니다. 이런 배우나 공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춤, 목소리, 드라마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2006년 브로드웨이에서 레미제라블의 부활과 하우트 그린치 스톤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전국 투어를 비롯하여 장편 영화, TV쇼 및 광고를 포함하여 어린 시절 흥미진진한 프로젝트에 캐스팅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인쇄 광고에도 등장했었고요. 자, 이렇게 마스크가 실물은 괜찮은데요. 게임에서는 살짝 조금 게이머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연극과 연기 외에도 그녀는 브러더스 페이지라는 밴드에서 형제들과 함께 공연합니다. 자, 인스타그램에는 16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습니다. 많군요. 자, 그녀의 뮤직비디오는 지난 2년 동안 총 1억 회 이상의 조회수에 도달하는 많은 계정에 공유되었고요. 여가 시간에 그녀는 하이킹, 웨이트 리프팅, 피트니스 트레이닝, 무술, 복싱 수업을 통해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요가, 독서, 저널링을 즐기고 호수에서 가족 및 개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좋아합니다. 또한 호수에 있는 동안 그녀는 웨이크보드, 수상, 스키, 카약과 같은 수상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 생각인데요. 자, 이렇게 활동적이고 배경도 좋기 때문에 이 호라이즌 DLC 캐릭터로 잘 담은 것 같습니다. 그녀를 게임 속에. 하지만 얼굴이 좀 더 통통하게 묘사되어서 실물하고 조금 좀 과장되게 되었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녀는 이 DLC에 뽑힌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이렇게 배경이나 연기력 그런 거를 꼼꼼하게 보고 그녀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특이점은요, 우리 한국 비 아시죠? 비 가수 비가 예전에 영화 닌자 영화에 출연했었는데 거기에 어린 시절 연기했고요. 비랑 같이 이렇게 영화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도 이제 무시 못하죠. 이제 헐리우드가 중국 배우를 많이 섭외하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짧게나마 호라이즌 확장팩 배우가 누군지 궁금하셨다면 게임 놀이터에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